오늘은요, 부활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그 지난 시간에 각 교회에 보낸 그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 예수님 하신 것 기억나시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는 죽었으나 살아 난 하나님이다. 계시록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서문화 교회에 부활절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었다가 이게 주후 95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주후 30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주후 95년에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65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메시지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속에 계속 들어가서 담겨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교회 시대는 이 메시지가 변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일곱 교회에 보낸 서머나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분은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이요 그리고는 이분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그리고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지를 그것을 일곱 교회의 첫 인사 말에서 보면은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또 예언을 하셨냐면 이 교회 시대에 이 나의 정체성에 누룩이 들어갈 것을 또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정체성에 누룩이 들어갈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언제부터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창세 전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근데 이 누룩이 처음에는 한 여인이, 여인이란 건 크리스찬 또는 교회예요. 한 여인이 몰래 집어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풀어지고 부풀어지고 부풀어지고. 그러다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것이 이 누룩이 온 천지에, 온 교회 안에 퍼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때에 이 누룩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독교가 주축이 돼가지고 로마 카톨릭 주축이 돼서 정교회 또 개신교회 주류 교단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누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슬람의 모하메도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또 불교의 부처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비슈나 신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도 하니까 그것만 들으면 진짜죠. 그런데 거기에 토시들이 있어요. 그 예수는 기독교인들만 부르는 그리스도고 타 종교 사람들은 자기네 종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정교회 신학자들이, 개신교회 주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그룹들을 뭐라고 불러요? WCC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80% 가까이가 이들 교단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또 계속 공부해 보면 그래요. 그 안에 소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디자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기능이라고 말했죠? 역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걸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잘못 때문에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우리의 딜레마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무찌르려고 지금 무척 애를 쓰는 저희 복음주의 사람들 같지만 이게 무찌러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이것이 천국의 신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오늘요 우리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한번 볼 텐데, 특히 지난 시간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은요 그 일곱 교회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교회관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교회 시대에 교회들을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교회라는 뜻이 뭔가? 교회라는 뜻이 뭔가? 그러면 항상 교회라는 그 단어가 그 신약에 헬라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요. 그래서 우리 다 들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헬라 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클레시아.
클레시아 이렇게. 여기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합성어. 우리가 이거 액이라고 하면요, 우리 영어로도 요 액과 우리가 이게 문 옆에 보면 액짓이라고 항상 있죠. 우리는 출구라고 그러죠. 요 빨간 걸 이렇게 써놨죠. 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 액짓 그런 뜻이나 같은데요. 요 액이란 뜻이 뭐냐면 몸으로부터 이제 나간다, 나가는 또는 뭐뭐에서 뭐뭐로 나간다. 이런 뜻이 액이란 뜻이에요. 또는 제가 이제 이 헬라 사전을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그 사전들을 이렇게 쭉 보면 또 어떤 사전은 이렇게 써놨어요. 뭐뭐로부터 분리되는 표현이다 그랬어요. 또는 사람과 사물로부터 관계를 끊거나 끊어진 채 있어야 할 때, 다시 말해요, 사람과 사물로부터 관계를 끊거나 끊긴 채 있어야 할 때, 그런 의미가 이 액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말하는 걸 다 적으세요. 사람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물과의 관계가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제 성서에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 여기에 보면 여기에 관계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아, 그리고요, 아, 요 클레시아라는 단어에,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원어는 뭐냐면요, 이 칼레오라는 원어에서 나온, 칼레오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가 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이 사전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뭐라고 부른다. 요 뜻이요. 뭐뭐의 이름을 부르다. 또는 이름을 짓다. 또는 초대하다, 초대. 또 오라고 부른다. 또는 직책이 주어진다. 직책 받기 위해서 부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직책 받기 위해서 부른다. 또는 임명 받기 위해서 부른다. 이런 뜻들이 숨겨져 있어요. 요 칼레오라는. 그러면 요 복합된 요 두 단어, 에클레시아, 요걸 이제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치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이제 이것을 영어로는 assembly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예. 요 두 단어예요. 요 에크하고 클레시아 요 두 개를 합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시겠어요? 조금 길게 정의를 내요. 이 세상과 관계를 끊고 분리되어 분리움 받아 직책에 임명되어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모인 개인 또는 그룹 또는 장소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 세상과 관계를 끊고 분리되어 분리움 받아 직책에 임명되어 사명을 감당하도록 된 사람들이 모인 개인과 그룹과 또는 장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교회라는 그 뜻이. 해석이 됐어요? 네. 자, 성서에 보면요, 이 교회를요, 크게 둘로 대별을 해요. 대별. 둘로요. 교회를.
첫째는요, 비기독교적인 용어로, 다시 말하면 비기독교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용한 부분이 성경에 한 번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시면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두 번째는 기독교 용어로 사용한 거, 기독교 용어로. 첫 번째 기독교 용어로 사용하신 것은 보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을 항상 이 단어를 썼어요. Assembl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성경 구절을 좀 드릴게요. 신명기 4장 10절, 또 31장 30절, 사사기 20장 2절, 사무엘상 17장 47절. 그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더 다양하게 이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교회라는 이름, 이 단어를 쓰고는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된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또는요, 두 번째는 회중이라고 번역된 게 있어요. 원어는 똑같아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앞뒤에 그 상황을 봐서요, 이 회중이란 뜻은 뭐냐면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기독교인들을 총괄할 때,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기독교인들을 총괄할 때, 사도행전 5장 11절, 사도행전 11장 26절, 15장 3절,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만 그냥 대강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같은 원어인데 그 표시를 어떤 때 했냐면 가정교회, 암흑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무리더라, 그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제 보시면 로마서 16장 5절이, 성경에는 가정교회가 많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5절에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을 때 그분 집에서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정교회에 문안하는 장면입니다. 또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또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사업하는 부부죠, 이 가정교회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또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암피아와 아기포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단어를 가정교회를 지칭할 때도 쓰셨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단어가 있는, 똑같은 요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앞뒤를 보면 뭐냐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죠. 그럴 때 보면 한 개인 또는 몇몇 사람이 모였을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것도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와는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건물을 주로 보죠. 물리적인 건물. 아,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꾸시길 바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 계시록의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적으세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에 있을 일곱 가지 형태의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에 일곱 가지의 그러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교회 시대에 한 가지의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한 가지의 교회 스타일로 해서 전 세계에 뿌려놓으시지 왜 교회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르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왜 전 세계에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교단이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3만 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습니까? 한 예수님이신데 한 복음인데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을 지금 이렇게 지켜도요. 전 세계에서 지금 부활절 하지만요. 부활절의 의미가 굉장한 많은 다른 의미로서 각자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부활절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활절이라고 해서 뭐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 부활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몇 군데 이렇게 보여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엄청난 다른 모양의 부활절들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나중에 또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좀 던지세요. 왜 예수님이 교회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왜 이런 다양한 교회들을 디자인하셨나?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데 왜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요한에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의 정체성까지도 각 교회에다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시대의 역사를 보면 2000년 역사를 보면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정체성들을 가르쳐줬는데도. 자, 왜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들을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첫 번째 딱 우리 이유를 대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변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하시다는 뜻은 뭔가?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알아도 적어놓으세요. 전지하시다는 뜻은 뭔가? 그러면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 미리 다 아시는 분이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제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몇 군데 성서, 성구를 드릴게요. 자주 드리지만 또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11장 33절. 또 히브리서 4장 13절. 또는 시편에 가서 구약에 시편 147편 5절. 이 외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드렸어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교회 시대에 한 복음을 떨어뜨려 놨지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복음을 떨어뜨려 놨지만 이 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다르게 반응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제가 다시 반복해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다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다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수용하는 쪽에서 자기네의 입장에 맞춰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수용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첫째, 이 수용하는 그릇을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릇이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은혜의 분량이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은혜의 분량이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믿음의 분량이. 로마서 12장 3절 성경 구절 다 메모리하세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기다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족속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회 다르고 정치, 경제, 교육, 관습, 전통, 습관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종교관도 다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 내세관도 같은 것 같은데 다르고 인생관도
또는 물질관독, 가정을 보는 가정관독, 교육관, 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제 천국에 저 세상에 올라가면은 영광이 서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또 계층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계층이. 마태복음 5장 19절 18장 1절 23장 11절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다 다양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단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딱 보면요. 거기 보면은 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딱 보면요. 어떤 측면에서냐면요. 교회라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 우리 아까 교회 정의를 내렸죠? 교회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 정의에 따라서 정의에 완전히 부합된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인가? 첫 번째, 어느 교회,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두 번째는 절반 정도 부합된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에 걸맞게 절반 정도 그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은 말고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완전히 비부합된 교회들도 있어요. 사대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편의상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교회가 단순적으로 하나 똑같은 교회를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한 교회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 피조물, 아까 그 본성 제가 말씀드렸죠? 피조물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다 다르게 차별화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도 획일적으로 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를 쭉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첫 번째, 교회인데 그냥 말썽 부리는 모습들이 잔뜩 거기 써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성도 거기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도 지금 아시아 일곱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이해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돼 있나? 그것뿐 아니라 인간의 상식적으로 봐도요, 에?
이 일곱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아시아 일곱 교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 교회의 특징들을 좀 봐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특징들. 제가요, 쫙 보니까요, 스무 가지는 최소한에 되는 것 같아. 아이고, 많다. 그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걸 내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왜 이렇게 교회들이 복잡하고, 왜 이렇게 우리 지금 오늘 부활절 지금 예배를 드려도 교회마다 달라요. 교단마다 달라요. 왜 그런가? 그런 것을 좀 한번 스스로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좀 깊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요,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 속에 들어있는 교회의 특징들. 첫 번째, 영적으로 부자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으면서 공존하고 있어요. 이 공존. 예. 다시 말하면요, 이 일곱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순기능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춰서 운행되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 순기능은. 또 역기능은 그와 반대. 예수님의 정체성에 반하는 교회들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부자인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물질적으로 부자인 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곱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세 번째는요, 환난 궁핍받는 교회가 있냐면 잘 나가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건전한 교회와, 다시 말하면 순기능 교회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움받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 안에. 다섯 번째로요, 면류관 받는 교회가 있냐면 못 받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요, 미지근한 교회도 있냐 하면 뜨거운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열린 문 교회가 있냐면 닫힌 문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도 있냐면 큰 능력을 가진 교회도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있냐면 불순종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열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교회도 있냐면 부인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시험의 때, 열한 번째, 시험의 때, 시험의 때라는 건 지금 오늘날이에요. 호라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는 소리예요. 시험의 때 지킴받는 교회가 있냐면 못 지킴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킴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킴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 시험의 때, 이 마지막 때, 이 다원주의가 범람하는 때 많은 교회들이 그 다원주의에 빠져버리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지킴받지 못하면. 열두 번째,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있고
못 받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다 기록된 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가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14번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냐면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요. 15번째로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교회가 있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교회가 있냐면 알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16번째, 귀가 열린 자가 있는 교회가 있냐면 귀 닫힌 자들이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17번째, 이기는 자가 있나 하면 실패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18번째, 살아있는 교회도 있냐면 죽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19번째, 예수님 정체성 수호하는 데 비타협하는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의 정체성 수호에 타협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20번째가 뭐냐? 신본주의 교회가 있다면 인본주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한 20가지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면서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산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산고. 다시 말하면 이제 산고라는 건 뭐죠? 아기를 뵌 것이 언제예요? 임신한 것이. 교회 시대의 시작이 예수님의 복음을 뵌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늘 이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초림 때 이미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임신을 했나, 임신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제는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소위 다시 태어난다고 보면 되네.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 산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쭉 뵈고 있다가, 임신해 있다가, 우리 어머니들 산고라는 건 산고가 이제 처음에는 뭐 몇 초에 한 번씩, 뭐 몇 분에 한 번씩 이러다가 이제 몇 초로 가고 하던 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되면 이 산고가 아주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누가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산고가 심하게 일어날 텐데,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산고가, 이 산고는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 복음의 산고 중에 가장 심한 산고가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도 이 정체성에 상처를 가한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어떤 부활절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교회가요,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유주의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one of them, 불교 그리스도나 유교 그리스도나
이슬람 그리스도나 같은 레벨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처 레벨이고 마음의 뜻 수준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유명한 현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괜찮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예배 드릴 때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은 깊이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다 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다 부르고 다 하는데요. 80%의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가 이 부활절 예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갖다 맞추냐면 부활절에 갖다가 아,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시죠? 사업이 잘 안 됐죠? 뭐 건강이 좀 나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돈 벌게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부활절을 이 사회가 악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더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직전에 이 산고가 있게 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순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목적 학교다. 기억나세요? 요거 이제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인데 지금 이 신약 교회 시대는 창조 목적 학교에서 처음 천년은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초급 대학교. 그 다음에 나머지 천년은 4년제 대학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4년제 대학교의 졸업반에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공격할 때가 지금 이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 그러니까요. 역기능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역기능이 많이 강하게 일어나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이 초점만 맞추면 됩니까? 내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필수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메모리하고, 더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것을 내가 항상 외치고, 이것을 내 민족에게도 외치고, 타민족에게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필라델피아 기아교회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감사한 것은 우리 AMI 교회 우리 교인들이 이 연습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지금 타민족에게까지 나가서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고 또 가정교회들 우리 아바 공부하면서 셀 공부하면서 이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무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전 주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 반열에 들어온 우리 아미의 권속들 주님 우리에게 엄청난 이 세대의 사명을 주셨군요. 이런 사명받은 사람들은 에클레시아예요.
이런 사명받은 사람들은 일곱 가지의 모양으로 교회들이 있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룹들은 이분이 어떻게 해요? 높이시는 거예요. 면류관 주시게 돼 있어요. 나 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래도 할 수, 와서 뒤집어 올리는데 어떡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이 험난한 이 마지막 때 이 누룩이 차 있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남북 문제, 뭐 진보 정부가 지금 저렇고 저렇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부가 있어야 돼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외치는 사람들은 저쪽 코너에 몰리게 돼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두 아가가 지금 세례받았죠? 이놈들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이놈들 이런 세계에서 태어난 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사상에 탁 접해 있으면은 우리가 열린문 교회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들, 내 국민들이 이 주님의 정체성을 배우려고 주로 부활절이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드나드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세요. 왜요? 호라 페이라스모스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열린문교회가 돼서 우리가 이것을 외칠 때 가르칠 때 중국에도 나가고 또 일본에도 나가고 여기저기 나가고 내가 헌신하면서 할 때 가정교회를 운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책임지고 지키세요. 지금은 믿음 없어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자녀를 우리가 좋아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자녀 없는 사람들, 조카들, 삼촌 때문에, 고모 때문에, 이모 때문에 복받는 가정들도 있어요.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절, 우리 이 부활절에 뭘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누가 나한테 목사님 해피 이스터 그런다고요? 영어로? 그러면 해피 이스터, 그 이스터란 그 말도 그 비성서적인 말이에요. 바벨론 종교 단어예요. 어쨌든 우리가 해피 이스터 그러면 뭘 묵상해야 돼요? 요 날이 무슨 날이요? 요 날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재림주이십니다. 왜? 산고의 시대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때도 바울의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들의 메시지의 초점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요 중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또는 어디 가서든지 아바 공부할 때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정체성에 완전히 무장되어야 돼요. 무장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다시 물어봐요. 부활절이 뭡니까? 부활절 인사가 뭡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래요? 예수님 정체성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부활절 메시지요. 제가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찬양으로서 예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저희들이 교회 시대 2000년 그 긴 기간 시대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가장 마지막 때 산고가 심한 때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최대한으로 누룩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외치도록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더욱 갈급게 도와주시고 배고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겸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길게 넓게 높게 또 넓게 소화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부활주를 기념하며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